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입니다. 자, 이제 춘천에서 보내준 작품들이 저는 선생님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1회 춘천에서 우리 제자분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는 안봉순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작품이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걸 하다 보니까 약간은 겹치죠. 반통일성이 있어가지고 겹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난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하는 것도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맨 앞에는 칡굿 강원도엔 조금만 나가면 산이 있어서요. 도시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맑고 깨끗한 산 속에 들어가서 칡굿을 땄어요. 예쁜 거만 반핀 거. 그렇게 해서 칡굿 식초가 우리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이 성류의 600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칡꽃을 좋아요. 담아서 칡도 보혈제거든요. 근데 꽃이니까 그 기운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꽃식초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칡까지 뿌리하고 줄기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칡꽃식초 담으셨고, 그 다음에 풋사과 사과는 사과인데 풋사과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그죠? 큰 요식업을 하시다가 이제 힘드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농사 땅을 많이 사셔갖고 이제 농사가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과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그러니까 풋사과 맛있게 익었을 때 따가지고 이제 식초를 타 그때 막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따서 이제 식초를 담으셨는데 또 익은 사과 식초하고 냄새 향이 틀려요. 그래요? 제가 볼까요? 틀리네요. 틀려요. 이건 물론 굉장히 은은하게 나요. 사과 종류도 틀리겠지만 향이 또 틀려요. 좀 전에 사과는 굉장히 짙은 익은 맛. 향이 나고, 얘는 풋풋한 맛. 그렇죠? 은은하게 나요. 아가씨, 이제 맞아요. 사회초년생 아가씨처럼 살짝, 그런 맛이, 향 풋내기만. 맛이 나네요. 여기 제가 참 만들고 싶었던, 장미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흑장미꽃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순결한 백합을 좋아한다 이러시는데, 저는 일반 장미보다 붉게 핀 장미, 그게 필랑말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살짝 핀. 거기에 이게 봉우리에서 싹 피어오를 그 당시를 참 좋아해요. 근데 장미꽃이에요. 닮았어요. 장미꽃 그대로 색이 나왔어요. 향을 보면 또 제가 놀라지 않을까요? 놀래시죠? 여러분, 여기 색깔도 보이지만 향도 보이고 맛도 보인답니다. 이게 이 빛깔이 아주 멋져요. 장미향이 숨었네요. 식초가 되면서 또 이렇게 살짝 콕 찌르는 맛이 얘네들이 다루어졌어요. 장미가 사실 코를 찌르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도 찌르고 향도 찌르고. 장미 다룰 때 조심하셔야지 되겠어요. 저 장미에 많이 찔려. 찔려봤어요. 그렇죠. 그 장미를 좋아한다니까 니랑 닮았다, 찌르는 게 닮았다. 그렇게 이쁜 것은 안 닮았고 찌르는 게 이쁜 거 닮았다. 닮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식초 장미, 향이 강하면. 식초 향이 나오면서 장미꽃 향은 살짝 숨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좋아요. 장미꽃 향이 너무 찌르듯이 나면은, 식초 향이 먼저 나니까 좀 장미향이 얘가 좀 이제는 장미향이 나요. 뒷맛 뒷향기가 그렇게 나요. 나요. 저 이제 식초 향을 맡다 보니까 코의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냄새 맡는 거는 귀신같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멋진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래서 제가 저거 시골에 이거 조그만 땅인데 그게 장미 5월에 장미가 울타리. 많이 피는데요. 가서 해야지 무궁회잖아요. 가서 해야지 하면서 못 가봤는데
보게 되네요. 우리 내년 봄에 꼭 가서 따요. 네, 너무 멋져요. 네. 좀 허드러지게 피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초석잠인데 초석잠이 아주 진하게 됐어요. 예, 아주 진하게 예. 됐어요. 물을 적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아주 약으로 정말로 예. 예, 선생님 한 분. 네. 예. 약간 갈색이 이분도, 나오는데 그죠? 이분도 솜씨가 아주 좋으셔요. 아주 향기롭죠. 예. 와인 향이 살짝 네. 나는 것 같아요. 네. 초석잠에서 제가, 이런 냄새 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이걸 따로서 맛보고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지금 다 맛보다 그죠? 안 돼요. 저 속쓰려. 자, 이거는 다 원액이거든요. 네. 토마토 식초입니다. 네. 토마토 식초도 아주 멋진 작품이 돼요. 네. 아까 네. 토마토 식초 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안봉순 선생님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